구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당연히 있죠. 그래서 요새 뭐 흔히 말로 뭐 저는 뭐 다른 모르지만 뭐 금수저, 흙수저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사주는 바뀔 수가 있다. 근데 열이면 다 바뀌지는 않죠. 그 중에 진짜 타고난 습이 있는 사람은 못 바뀔 것이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나잖아요. 거의. 네. 그리고 교수 집안에는 교수가 나고. 부모 운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자식도 변해가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다.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은 같이 따라간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자식이 부모를 이제 갈라놓는 거 살은 있죠. 근데 부모가 자식을 갈아먹는다. 왜? 부모는 일단 하나님이에요. 신. 네? 하늘이 결국은 남자잖아요. 땅이 여자야. 남과 여가 만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를 낳았잖아요. 그러니까 신인데 신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어떻게 가로막는 살이 있겠냐 이거예요. 근데 그런 사주는 있어요. 왜? 자식이 안 태어날 적인데 태어남으로써 부부간에 이별을 시키는 저기가 있고 자식이 사는 사업이 잘 되는데 안 되게 하는 사주가 있어요. 자손이. 그때는 저희 같은 사람이 왜 있어요? 풀으라고 하죠. 당연히. 엉킨 것은 풀어야지 되는 것이지 엉킨 채로 살면 결국은 그 사람 인생만 불쌍하다. 요새는 일기예보 들으면 비 온다고 뭐 우산도 쓰고 비 옷도 입잖아요. 우산만 쓰면 안 돼. 사실 비바람이 치면 맞아. 비 옷 입고 우산 쓰고 나가면 안 맞듯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면 다 잡아주니까 믿고 오셔야죠. 먼저 거의 뭐 진로 문제. 뭐 학교를 가는데 무슨 과를 얘가 전공을 했으면 좋겠냐. 근데 부모는 얘가 뭐 법관이 되길 바라는데 사수는 이 손재주가 있어서 뭐 컴퓨터 쪽으로 기기 쪽으로 막 다루고 싶어. 둘이 서로 기싸움이 들어가. 그럼 뭐 저희가 보다 이 자손은 그쪽은 아니고 그 컴퓨터 쪽으로 좀 공학과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다. 대신 내 말을 참작을 하지. 절대 올인을 하지 말아라.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. 또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. 자식이 나이가 찼는데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냐.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에 스님의 사주니까 생일달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. 이 사람이 매달생 같은데 혹시 그 달에 낍니까? 물어봐요. 그러면 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조금 늦게 갈 사주인데 일단 이제 구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연 합이라는 게 있어. 아, 이 사람이 구술해서 인연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할 수 있다 하면 조상에서 이제 또 조상을 들여다보죠. 그때는 무자가 있나 없나 자손 없이 간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하고 죽은 사람 시집을 못 가고 죽은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봐서 이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 그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은 장가를 가죠. 차라리 시집해와라. 그게 정답이잖아요. 돈 주고 외국인들 저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알아봐라. 그러면 금방 간다. 대한민국 이 처녀를 찾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다. 저는 그렇게 방편을 또 일러줘.